행복한 상상, 소보루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소중한 존재로 보석같이 아주 귀하게 여겨주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해야 해요. 오늘부터 우리 한편 한편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듣고 상상하는 소보루 TV.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새로운 이야기들로 풍성하고 재미있게 채워드릴게요. 1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도 달도 별들도 없이 모든 것이 밤처럼 깜깜하기만 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깜깜한 세상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로 한 첫째 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밝은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었어요. 하나님은 환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었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파란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나는 멋진 구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곳은 드러나라. 이렇게 셋째 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시고 마른 곳을 땅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호수, 땅 위에는 높은 산들과 알록달록한 꽃들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이 되었어요. 낮에는 세상을 비추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지요. 이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명들을 만들어야 되겠군.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아, 있으라. 그러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바다와 호수에서 헤엄을 치며 돌아다니고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노래하며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좋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땅 위에서 사는 동물들도 만들어야지. 네 발 달린 동물들과 두 발 달린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땅 위에는 각 종류대로의 가축과 기는 것의 다양한 모습의 동물들이 이리저리 뛰어놀았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지요. 그리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좋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아주 흐뭇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죠. 세상을 완벽히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마지막 일곱째 날에 편안히 쉬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물,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것이랍니다. 오늘 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